참,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건저당. 무슨 저당? 건저당. 한번 보는데. 여러분, 아까 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는 아까 뭐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그 다음 뭐 담보물 보충 기한익 상실. 네 개, 그지? 제목. 특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은 무슨 설? 설설.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족하면 무슨 배상이다? 손해배상이다.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특히 여러분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된 경우는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네모 박스. 손해배상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손해배상 없다. 그지? 꼭 기억한다 그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건저당. 무슨 저당? 건저당. 자, 건저당 가는데 그럼 건저당은 이런 거죠. 재밌다, 재밌다 하고 하는 거지. 뭐하다? 재밌다, 재밌다. 뭐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 거죠. 그 민법 이 정도로 할 정도 되면 대한민국 일단은 10% 안에 들어갑니다. 몇 퍼센트? 10%. 법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되겠습니까? 오. 그럼 여러분 뭐 대학교를 졸업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국문학과 졸업했잖아요. 건저당, 저당권, 유치권이라면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뭐 점유권도 알고 소유권도 알고 지상권도 알고 그건 진짜 새로운 단어잖아요. 진짜. 그 이제는 TV에 뭘 나오면은 아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특히 뭐 법률에 관한 퀴즈가 좋다. 여러분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진짜. 하고. 근데 이제 건저당은, 자, 잘 봐라. 많은데 막 빼먹는다. 뭐 한다? 빼먹는다. 뭐 나가려고? 진도 나가려고. 그지? 자, 근데 이 건저당은 뭘 가지고 예를 드느냐 하면은, 여러분 일단 저당권부터 하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은 거의 없다 했잖아요. 그지? 왜? 일일이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일단은 문제가, 공부할 때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됐습니까? 채무자나 또 어쨌든 제3자 지배에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지?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설정자라는데, 여러분, 항상 이 담보는, 담보 물건은 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채권. 요 채권을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냐, 그지? 그럼 아까 유치권은 시계를 수리했다. 무슨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는다? 시계. 그지? 그럼 여기에는 항상 이런 담보는 비담보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담보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자,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담보를 잡아놨단 말이. 그럼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무슨 불함? 저번에 우리 했잖아.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이런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이게 무슨 성이 있다? 부정성이 있다. 이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성과 수반성은 꼭 원래는 담보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어디에서도 했노? 지역권에서도 했잖아, 그지? 그 다음 수반성은 요 채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두 개 이전한다. 몇 개 이전? 두 개. 그럼 채권만 이전하면 할 수 있고, 저당권만, 저당권은 따로 떼어서 이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가? 원칙은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과 저당권 무슨 게? 함께. 근데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근데 저당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조심하고. 이걸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걸 수반성. 무슨 성?
수반은 그 필요 없고. 그럼 어쨌든 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이게 무슨 성? 부정성. 됐습니까? 완불하면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담보는 저당권은 뭐 없이? 채권 없이 저당권치 혼자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걸 독립의 원칙인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무슨 건에서 그렇다 빨리? 저당권은 무슨 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담보는 채권의 부정하고 채권 존재를 전제라고 채권 없이는 저당권치 혼자 독자적으로 승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저당권치 혼자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인데 자 요게 이제 자 근저당 갑니다. 자 근저당. 근저당은 뭘 가지고 되냐면은 우리 이거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본사와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됐습니까?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무슨 거래 계약? 외상 거래 계약. 외상 거래 계약을 하면서 그럼 대리점에서는 그럼 뭐 없이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잖아요. 물건 팔아 가지고 돈 주고 물건 팔아 가지고 돈 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외상 거래 계약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중에 대리점 중에는 나쁜 대리점들이 있더라 말이지. 본사하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물건을 어떻게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돈을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뭐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어떻게? 날라버리는 대리점. 그래서 본사와 대리점 사이 이렇게 외상 거래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날라버리더라도 누가? 본사가 돈 챙길 수 있게끔 미리 담보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저당이라 한다 빨리? 근저당. 응? 근저당. 설정하면서 그럼 나중에 대리점이 날라버리더라도 요 물건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뭐를 정해놓는다 빨리? 최고액. 그럼 최고액을 1억이라고 하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 결산기. 무슨 기? 결산기에 채권이 확정되는데. 자 그럼 좋다.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빨리? 채권자. 그럼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 입금시켰습니다. 돈 갚아가지고 완불하면 영수증 받아도 금방 뭐래도? 또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저당 소멸하지? 안 한다. 일반 저당권은 완불하면 저당권은 무효지. 근데 근저당은 무슨 기가 되기 전까지? 되기 전까지는 완불하면 영수증 받아가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안 한다. 또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수시로 돈 갚아가 완불하면 영수증 받아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안 한다. 그럼 언제 채권이 확정?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이제 전에도 한번 배워서 뭐 모른다 해야지 1억 이러고 이러면 확 미친.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에서는 결산기가 되기 전에 완불하면 영수증 받아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심지어는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승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반대지. 그래서 요 근저당 무슨 성이 없고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적용된다. 일반 저당권은 무슨 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독립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라고. 그래서 또 근저당은 이런 정감 변동 장래에 정감 변동하는 뭐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면은 이건 근저당이고 저당권은 장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까 근저당이냐 저당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불특정 들어 있으면 무슨 저당? 근저당. 특정하면 뭐? 저당권.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건전왕은 요거 꼭 기억한다.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요거 꼭 기억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 여러분 건전왕 할 때는 뭐를 기재하냐면 최고액. 무슨 액? 최고액. 근데 여러분 일반 저당권에서는 아까 피담보채권 범위, 무슨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범위. 다른 말로 우선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일일이 뭐 해야지? 등기. 등기 안 해도 배당받는 거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누구? 지연이자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일반 저당권은 아까 실질적으로 떼어보면 거의 없다는 게 무슨 일이? 일일이. 근데 건전왕은 뭐만 기재하고? 최고액. 최고액에서 입증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됐습니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다시 몇 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다시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무슨 액 범위 내면은? 최고액 범위 내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다시 최고액에 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고액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딱 한 게 무슨 비용?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최고액 외에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그렇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OX? X. 채권자를 위해서도 있는 거다. OX? X. 누구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 아까 지연배상, 일반 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역할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끝났네. 그러면은 최고액을 초과했다. 결산기, 결산해보니까. 결산기 금액이 정해집니다. 됐습니까? 예. 결산기, 결산해보니까. 뭐를 초과했더라? 최고액을 초과했더라. 됐습니까? 자, 거기 똑같죠? 됐습니까? 예. 임의 변제. 요거는 지금 그 네모 박스는 무슨 기에? 지금 그거 하나 설명이 빠졌다. 네모 박스에 뭐라고 적어놔야 되는 거 제목? 결산기에 최고액을 뭐한 경우? 초과한 경우. 됐습니까? 예. 다시 무슨 기에? 그 네모 박스 제목을 무슨 기에? 결산기에 최고액을 뭐한 경우? 초과한 경우. 어디 적는 건 모르겠습니까? 네모 박스 있잖아요. 지금 근저당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잖아요. 지금 네모 박스 있잖아요. 구분 임의 변제 실행 배당 있지? 예? 거기에다가 1년분 역할을 한다. 그 옆에다가 해가지고 무슨 기에? 결산기에 뭐 최고액을 뭐한 경우? 초과한 경우. 그거지 지금. 무슨 액을 초과했다?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자, 임의 변제인데 누가? 채무자가 갚는 경우는 얼마 갚아야? 빨리. 전부.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이외 사람,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경우는 얼마만 갚으면 된다? 빨리. 최고액만. 맞습니까? 느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 채무자가 설정자,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으면 뭐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설정자인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배당. 그 다음 제3자 목적물을 실행한다. 채무자가 설정자가 아닌 물상보증이 또는 제3취득자 목적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무슨 기? 결산기. 결산기에 뭐? 금액이 확정된다. 결산기에 금액이 뭐 된다? 확정.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뭐? 기간이 정해진 때. 기간이 만약에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이 뭐한 때? 정해진 때.
기간이 뭐 했을 때? 도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다시 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자 여기서 여기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중간에 뭐 하나 뭐 하기 싫어? 매상 안 하고 나 현금 주고 가져올 거야. 대신에 물건 뭐 해줘? 할인해줘. 하잖아요. 나 이제 매상 안 하고 현금 박치기 할 테니까 뭐 해줘? 할인해줘. 20% 할인해줘. 하니까 본사가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이제 채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때까지 발생한 매상 대금. 그걸 기본 계약을 뭐한테? 해지. 뜻 알았습니까? 기본 계약은 뭐? 해지. 그 다음 채무자가 뭐? 파산했을 때 회생개시 결정인데, 그 5번 짱짱짱 시험 문제. 몇 번? 5번. 자, 근데 여기서 그죠? 여기서 1번 근저당,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근저당권 결산기 기간 남아있다. 이게 뭐 남아있다? 기간. 아직 기간 3년이나 남아있는데 3번 저당권도 했습니다. 여러분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럼 이거는 언제를 기준해서 배당받냐?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는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근데 근저당권자 자신이 실행하면 뭐 신청시. 짱짱짱. 다시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뭐 빨리 신청시.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매각대금 뭐 완납시 했을 때.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번 근저당 요거 잘 낸다. 예. 예를 들면 1억 돼 있다.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거든. 됐습니까? 예. 돼 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거라고 설정 당시에 1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시 뭐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왜?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금방 보내면 너는 내 여자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한 10년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저는 대하드라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그 대하드라마 제목이 건초공항인가 그랬는데 됐습니까? 삼국시대잖아요. 그때는 종이가 없잖아요. 목편에 막 편지를 보면서 그 건초공항이 좋아하는 여인이 고구려에 가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탁 텔레비를 보는데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와, 너무 감격이 확 오는 거야. 야,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이잖아요, 진짜. 어디에 있든 어떻게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누가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그지? 확 오는 거야.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까지만 가져가면은 1억만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금액 정해간 것 빼고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산기 전부 다 바꿀 수 있고, 바꾸되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후순위 권리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나오면 OX? X. 그치. 꼭 기억한다. 그건 문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하고. 그 다음, 여러분, 결산기가 되면 뭐가 정해지노? 금액이 정해지지. 금액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또 채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채권이 발생하면, 됐습니까? 어떻게 된다? 이후에 채권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다른 말로, 더 이상 뭐, 담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 문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 444페이지 한 가는데, 몇 페이지? 찾습니까? 444. 후순위 건재당권자 신청으로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돼. 여러분, 누가 신청했습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했다는 말은 자신이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요. 하면 어떻게 매각되건 뭐 완납한 때 바로 몇 번? 2번. 이거 나와야 된다. 막 읽어갖고 이게 개뿔이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것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436 찾습니까? 436 436페이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이건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지.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 이거 뭐 제3취득자지.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옳은 것. 그러면 딱 이게 나왔을 때 읽어갖고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아 제3취득자 보호 1. 뭐가 될 수 있고 경매 대신 갚을 수 있고 갚는데 5자 피담보채권 그럼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필요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세 개가 딱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지문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야 돼. 어른들은 그런 생각 안 나고 막 읽으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제3취득자 보호 몇 개? 세 개. 1번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3취득자는 아까 변제해야 할 뭐가? 이익. 그래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 있는데 변제기 전에는 안 되고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누구 의사에 반해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반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근데 전제가 돼야 된다. 뭐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3번 역시 변제기에 상관관계 없이 OX, X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이후에 1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있다다. 그 다음 변제한 때 아까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아까 1억 3억인데 3억 다 주고 샀다. 얼마 다 주고 샀다? 3억 다 주고 샀는데 자기가 갚았다. 무슨 권 행사해야지? 구상권 담보 책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없다? 있다. 4번 정답. 그 다음 만약에 실행당했다.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뿐만 아니라 무슨 비? 유익비. 특히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냥 다 됩니다. 요렇게 아까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저당?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숫자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지?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근데 역시 뜻. 동시실행. 이시실행.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 요 네 개가 돼야 되네. 몇 개?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얼마? 3천 빌려주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A, B, C. 이렇게 여러 개 목적물에 담보를 잡은 이걸 공동재당이라는 말씀다. 됐습니까? 예. A 목적 얼마? 세 개니까 천 아닙니다. 얼마? 3천, 요, 3천, 3천. 네 개도 3천. 됐습니까? 예. 그래서 뜻, 채권 몇 개? 그렇지.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한 개. 여러 개의 저당권. 여러 개의 저당권이다. 여러 개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여러 개. 한 개 하면 안 된다니까. 됐습니까? 여러 개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여러 개.
여러 개 물건에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 물건에 뭐? 물건 수만큼. 여러 개 물건에 각각의 저당권.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 개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뜻을 적는 거지. 여러 개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여러 개. 되겠습니까? 채권 몇 개? 한 개.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몇 개? 여러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여러 개의 저당권. 이걸 무슨 저당? 공동 저당. 자, 단순화 시킵니다. 자, 요거는, 원래, 그러면, 요 채권자가 A 물건 실행하고 부족하면 B, B 실행하고 부족하면 A, 뭐, 누가 동시에 실행하든 따로 실행하든 누구 마음대로? 저당권자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거는 공동 저당은 저당권자에게 유리불리, 유리, 그지? 자, 근데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실행했더니 이 경매 가액이 요거 4천, 요거 2천 나왔습니다. 몇 대 1? 2대 1. 그러니까 배당 금액 A 물건에 얼마? 배당 얼마? 2천 됐습니까? 요거는 얼마? 1천. 이렇게 3천 배당 받고. 자, 그럼 A 목적물에 2천 가져갔잖아요. 갑이.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나머지 2천은 누가 가져간다? A의 후순위 권리자. B는 2천 중에서 얼마? 1천 가져가놨으니까 얼마? 1천. 누가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간단히 동시 실행 끝났습니다. 경매 가액에 뭐 한다? 비례. 경매 가액에 뭐 한다? 비례.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근데 딱 보니까 굳이 두 개 다 실행할 필요 없습니다. A 실행했습니다. A 실행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4천. 얼마? 4천. 해가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3천. 얼마 배당 받았다? 전액.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000. 나머지 누가 가져갑니까? A의 후순. 자, 그러면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분리. 동시를 기준으로. 그럼 B는 아예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2000 누가 가져갑니까? B. 그럼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뭐? 2. 실행 안 당한, 그러니까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분리. 실행 안 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뭐? 2.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공평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 돈에서 얼마? 2천. 얼마 부족? 천만 원을 채권자를 봐여 대위하여 비실행해서 2천 중에서 얼마? 천을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A의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나머지 천은 B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다시 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불이익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불이익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됐습니까?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내에서 부족액 얼마? 천만 원을 채권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 실행할 수 있다. 다시 그래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우선 배당 받는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예. 끝. 그럼 다시 또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동시 실행 경매 가액에 뭐? 비례. 이시 실행 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우선하는 것과 같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갑니다. 요거 간다. 자. 갑이, 그지? 자, 갑이 을에게 하는데. 이건 채무자 거. 요거는 B. 요거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고 돈 못 가면 우리 집 부족해. 하나 더 친구한테 부탁해서. 1번 갑 공동. 2번 병 저당권. 2번 정 저당권. 여러분, 병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채무자.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물상보증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하는데, 자, 원칙은 누구 거 실행하고? 채무자 거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1, 2, 동시에 실행.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둘 다 채무자 물건일 때는, 다시 둘 다 채무자 물건일 때는, 둘 다 모두 채무자 물건일 때는 동시에 실행하면은 경매 가액에 뭐 한다? 비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다시 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동시에 실행해도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결과는 1번하고 똑같다.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배당받는 건 누구 거 전액 배당 빨리 채무자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 동시에 실행했을 때 자 처음부터 물상보증인 실행했습니다. 자 갚았습니다. 전액 배당받았다 공동저당. 자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고 물상보증인이 뭐로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대위변제지 무슨 변제? 대위변제 누가 갚았노? 물상보증인이 무슨 변제? 대위변제 누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누가 갚았네? 물상보증인이 무슨 변제? 대위변제란다. 대위변제한 경우는 대위변제자가 채권자 권리 이전 받아가 다시 채무자 물건 실행한다. 그럼 채무자 물건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고 빨리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데 물상보증인이 먼저 배당받는데 갑을 대위하니까 근데 정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죠.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 거를 정저당권이 무슨 대위한다? 물상대위하거든. 그럼 결국 요 채무자 물건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 1. 정저당권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누구? 병저당권 이렇게 간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근데 우리 그 책에서 설명할 때 이거 뺀다.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누가 먼저 배당? 빨리. 채무자 물건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 빨리.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무슨 죠? 먼저 배당받는다. 누가 대위한다?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뭐 있다? 대위 있다. 근데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다. 채무자는 당연히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잖아요. 갚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았다. 실행당했다. 채무자 후순위권자 대위 있다. 이런 말로 뭐 OX? X.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문제 한 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 중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454페이지에, 찾습니까? 예. 여러분, 갑은 을로부터 차용하면서, 자, 주어, 갑은 동그라미 차용하면서, 가면, 을은 채권자, 갑은 무슨 자? 채무자다. 항상. 지금 찾습니까? 예. 13번. 자, 갑은 을로부터 뭐, 1억 5천만을 차용하면서 AB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해서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는데, 경락 때문에 9천, 6천, 3천이었다면 을은 B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했잖아요. 자, 한번 보자. 요거. 자, 을로부터 갑이 빌리고 됐습니까? 다시 뭐? 어? A. A, B, C. 이거 9천, 6천, 3천이잖아요, 이제. 이걸 얼마 배당받는다? 1억 5천. 예? 그럼 이거 그냥 여러분 머리 좋으면 어림 계산법 뭐 3대 2대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예? 한 개만 계산하면 요건 뭐 3분의 2, 요건 3분의 1.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산하는 방법 잘 봐라. 받을 금액 얼마? 받을 금액 얼마? 1억 5천. 받을 금액. 자, 받을 금액. 곱하기. 담보물 합산액. 담보 합산액. 얼마? 어? 1억 8천. 분의 얼마? 9천. 몇 분의 1이고? 2분의 1이지. 몇 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고 빨리? 7,500이지. 그럼 다 끝났었다. 몇 대 1이니까? 3대 2대 1이니까 이거 7,500이니까 이건 얼마? B에서는 얼마? 빨리 5,000. 요거 얼마? 2,500. 또 바로 끝났었네. 요렇게 한다. 요 세 개 합산해. 분의 해당 목적물. 요것도 하면 요것도 1억 5천 곱하기 얼마? 1억 8천 분의 얼마? 6천. 하면 3분의 1이니까 5천. 이건 세 개 나왔을 때 세 개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계산하면 되노? 한 개. 몇 대 1? 3대 2대 1이니까. 요게 이제 7,500이면 요건 얼마? 5천. 요건 얼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하고 있는 B는 얼만가? B는 얼만가? 하면 얼마? 5천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요게 중요하다. 요거. 받을 금액 곱하기 담보물 합산의 분의 해당 목적물. 됐습니까? 당의 목적물. 당의 목적물.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밥대가 되었으니까, 그지?